안녕, 은서야? 그래, 은서는 이걸 지금 듣고 있으면서. 은서는 듣기 책 가져가시고, 나한테 숙제 검사 받아야 되고, 단어 숙제 받아야 됩니다. 알았지? 세개 하고 가세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주세요. 자, 물어봅니다. 뜻도 물어볼 거야. 알았지? 뜻도. 자, 물어봅니다. 암묵인지 투묵인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enjoy 하면 바로 ing 이렇게 합시다. enjoy ing 이렇게 외워야 돼. 알았지? 뭐 avoid ing 이렇게. 알았지? 너네가 아까 avoid 막 하고 있던데 왜 이렇게 긴장했어? 울지 말고 왜 울어? 오 기집애. 기집애. 자, 합니다. keep ing 자신 있게 하세요. keep ing. 오케이? 그리고 니네 책 바꿔왔니? 사왔어? 오늘부터 읽어요. 그럼 돼? 오케이, 읽어요. 그럼 되고. 너도 책 갖고 왔어? 못 샀어? 뭐 오늘은 일단 하고 다음에 이거여야 돼. 이거로 하면 안 돼. 얘네를 맞춰야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practice. 아, practice. 자, 한번 걸렸습니다. 아, 재현아. 지금까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재현이. 한번 걸렸습니다. 이거 두번 걸리면 확정이다. 알았지? practice ing지. 뭐만 것을 연습하다. 자, 그 다음에 give up. ing고, 그 다음 recommend 무슨 뜻이야? 추천하다. 자, mind 아, 그러니까 뭐냐고. ing고, 그 다음에 remember 둘다 근데 의미가 차이가 있어 없어? 있지, 그지? remember to는 무슨 뜻?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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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미래야, 미래. 응. 기억하다. Remember, ing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됐지? 청소 한 거냐? 잠깐만. 청소가 된 건가? 된 거구나. 너네가 지저분하게 한 거구만. 이 녀석들. 자, 그 다음에. 자, want. 누구야? 누구야? want. plan. avoid. quit. quit. quit? Oh my god. 확정 느낌인데? 확정! 확정. 축. 어? quit ing, 그지? 오케이? quit ing. 그 다음에 agree to refuse 무슨 뜻이야? 거절하다. 오, 좋아. 잘하는데. regret regret 적어줬는데 이거? regret 한번 걸렸다. regret 후회하다. 그러니까 뭔데? 투야 이제. 둘다둘다될수 있지, 그지? 그래서 투나 ing 둘다쓸수 있지. 근데 의미가 다르지. regret 투는 뭐라고 그랬어? 할 거라서 미안해, 그치? 나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미안. regret ing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지, 그지? 오, 그래도 잘 됐네. 또 있나? 아, 또 있네. 자, 뭐뭐하길 고대하다, 기대하다. 응? 뭐라고? before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자, 뭐뭐한 걸 기대하다, 고대하다. 그치, look forward to ing지, 그치? 그 다음, 뭐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ing. 뒤에 ing 쓰는 건 전부 다 동명사야. have trouble ing. 자, 그 다음에, 뭐뭐하고 싶다? 공부 안 했네. 오, feel like ing. 우리 ing 공부하고 있는데 뭘 투야, 투는. 자, 그 다음에 뭐뭐 해도 소용없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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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너 이거 모르면 너축 확정이다. 효율아, 제발. is로 시작하는 거. 와씨, 확정!
오, 그렇지. 유리 걱정. 니네는 핸드폰 주세요. 끝나자마자 바로 오세요. 알았지? 너도 핸드폰 주세요. 아까 못한 거 그거 하게. 너는 너무 무섭나? 야, 이거 너무 무섭나? 자, 윤서도 이거 물어봐야 돼. 알았지? 와서 꼭. 너 핸드폰 없냐? 너 아까 그 숙제 안 하고. 쉬는 시간 다 하면서 갖고 와. 알았지? 자, 얘들아, it is no use ing. 너 엄마가 많이 쓴다 그랬어. 야, 물어봤자 소용없어. 이걸 해봐. 물어봤자 소용없어. 시작. It is. 그렇지, 물어보자. 그 다음에 요거 진짜 중요하다. 요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뭐야?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Cannot help ing. 오케이? 아, 어쩔 수 없이 한잔 했어. Cannot help drinking. 그래서 뭐라고, 지금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아, 어쩔 수 없었어. 영어로. I couldn't help it. 내가 진짜 많이 쓴다 그랬어. I couldn't help it. 어쩔 수 없어. 너, 왜 숙제 안 했어? I couldn't help it. 너, 왜 바람 폈어? I couldn't help it.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야, 이거 많이 썼는데, 아깝다, 이거. 그지? 쓰지는 마시고 외워오세요. 알았지? 쓰지는 마시고 외워오세요. 나 어디 있는지 알지? 나 항상 저기 원장실에 앉아있다. 오세요. 알았지? 자, 오늘은 채점 어디 할 차례입니까? 귀염둥이들, 어디 할 차례입니까? 네? 76? 봅시다, 76. 76 봅니다. 자, 1번 채점. 1번에 5번. 3번. 3번에 to said to have lunch. 그 다음, 네? 네? To eat lunch라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4번에 to eat, to go, to buy. To eat, to go, to buy. 5번에 listens, to music, to relax. S 안 썼지? S 안 쓰면 해보세요. Listen, 일로 와, 손 대. Just, 일로, 손등 대, 손등. 이거 뭐 주의? 시제 아니지? Listen, S니까. 스위치 주의야 돼. 알았지? 오늘도 중3 애들 시험 봤는데 스위치 트는 애도 있더라고. 두개 골라야 되는데 하나 트는 사람 있어. 하나 골라서 트는 사람 있어. 홍석, 얘기 안 해. 아, 정말. 수? 1, 행운의 그렇지, 그렇지. Listens, S 꼭 붙여주세요. 알았지? 돼? 이렇게 적어줄까, 이렇게? 수, 1, 지, S. 요즘 좀 멋있게 그리지 않았니? 뭔가 약간 되게 예술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 얘는 진짜 이상하게 그렸거든. 저봐 이상하잖아. 넌 예쁘게 그려줬잖아. 그지? 야, listens S 써야 돼. 왜? 왜? He가? 3인칭. 근데 이거를 끝까지 실수한다니까. 근데 내가 그랬잖아. 이거 두개 고르는 거 하나 고르세요. 수랑 시제. 이거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매번 틀리잖아. 그치? 이게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맨날 한국말만 쓰다 보니까 어떡해. 그치? 그래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돼. 알았지? 아, 삐지지 말고, 재윤아. 아, 안 삐졌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삐졌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오, 개 삐졌. 울지 말고. 이거 적었다고. 뭐라고? 아, 효율이네. 빨리. 안 하면 넌 이거 10번 적게 한다. 빨리 해라. 5, 4, 3, 2, 1. 하잖아, 저거. 넌 10번, 이 새끼. 10번 적어. 넌안 되겠다. 너 진짜야. 안 그럼 너 숙제 다 시킨다. 이거 봐, 하잖아. 하잖아! 이거나 이거나, 어쨌든. 효율이 한번 기회 더 준다. 하나, 둘. 큰아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20번, 이봐. 하나, 둘, 셋. 줘봐. 안 했어. 오케이, 20번, 오케이. 20번 적고 갖고 와. 알았어? 핸드폰 안 줘. 마지막 기회야.
네. 20 오케이. 당첨. 자, 6번, 아니, 그 5번 하고 있었지, 그지? 6번에, 5번에 2번도 한번 봐봐. 빨리 내가 고칠 시간 준다. 뭐가 잘못됐는지. 5번에 2번 뭐가 잘못됐을까? 오, 그건 또 그 옷으로 썼어? 아까 수리씨 쓰면서 고쳤어. 아, 고쳤어? 아, 너 되게 똑똑하다. 혜율이는? 오? 어. 같이 해, 빨리. 30번. 씨발, 30번이다. 개새끼, 너 진짜 나, 너. 씨. 30번. 30번 적어라. 알았지? 어떻게 썼어? 고우스 썼어? 썼어?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she goes out every evening to walk her dog 혹은 do goes out to walk her dog every even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지? 되니? 네, 6번에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to drink.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to drink. 뭐 틀렸니?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아, 우리... Please 안 써도 돼. Please, I want to give me? 내가 나한테 주고 싶다고? 너한테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오케이, 넘겨보세요. 78조. 자, 1번에, 아, 틀린 사람 있어, 혹시? 76조. 몇 번? 6번은 바꿨고 2번? 2번? 2번에 A 봐봐. 너 뭐라 썼어? 너 몇 번 썼니? 아, C를 안 썼구나. C 보면 We don't have any paper to write.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뭐를 쓰지? 뭐를 쓰지? 어디에? Write paper 무슨 뜻이야? Paper라고 쓰는 거야. 종이 위에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써야 돼? Write on the paper지. 오케이? 그리고 맨 끝에 write on을 써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지? 나 보세요. 형용사정용법은 뭐가 중요하다? 형용사정용법은 끝에 전치사 붙는 게 중요합니다. Chair to sit on paper to write on pen to write with, 그렇지. House to live, 대답. In. 이런 거, 전치사 쓰는 거. Baby to take care, 오브 써야지. 넘겨주세요. 자, 동명사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선생님 보세요. 동명사는, 나 보세요. 투부정사의 뭐랑 똑같다 그랬어? 명사적 형법이랑 똑같습니다. ing를 붙이면, 명사로 변하거나 아니면, 형용사로 변하지. 이 형용사의 이름이 뭐였어? 현재분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둘로 변하는 거야.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 다시 동사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로 변하는 겁니다. 오케이? 더 많이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동명사 하고 있는데 주어 자리에는 to 붙이나 ing 붙이나 상관없다. 또 어디에도 상관없다 그랬어. 보호 자리에는 투나 아이인지 아무거나 붙여도 돼. 어우, 야, 너 복습이 잘 돼 있다. 이번에 시험 보면 잘 보겠는데? 근데 여기 자리에는 고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디? 목적어. 그래서 투부정사를 붙이는 거 무슨 목치? 투목치. ing 붙이는 거를 암목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1번에 studying, 2번에 traveling, 3번에 founding, 4번에 growing, 5번에 to do, drawing, waiting, singing까지. 자, 몇 번? 틀린 사람 없어? 없니? 이놈의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오늘 또 뉴스 나더라. 그 독일? 독일은 거의 완전 역대 최고치를 다시 찍고 있던데. 역대 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걸린 사람의 90%가 이거 예방접종 안 맞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인 거 알지? 독일 먼저 시작했거든, 그 접종? 근데 독일, 한국은 지금 몇 프로야? 접종 완료, 우리나라 78% 이 정도 되거든.
거의 전 세계 제일 높아.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제일 높은데 독일은 아직도 60%대야. 걸린 사람의 90%가 그 접종 안 맞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또 어린이들도 이제 맞기 시작한다는데 너 맞는다 그랬지? 언제 맞아? 이번 달 마지막. 아 진짜? 안 무서워? 무섭지? 무서워 진짜. 근데 이건 진짜 안 아프거든? 꼭 맞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지? 몰라? 너 화이자 맞아? 모더나 맞아? 화이자 맞을 거야 아마. 그치 애들은 화이자 맞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화이자 맞을 때 안 아프려면 화이자! 하고 맞아야 한대. 꼭 화이자 하고 맞으세요? 진짜요? 안 맞아? 그 화이자 맞기 전에 화이자 하는 건 농담이고 근데 그 주사 놔주시는 분들 있잖아. 야, 그분들이 진짜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을 줄 거 아니야. 그치? 딱 하면 찍, 턱, 축 다음 띡, 착, 축 거의 기계처럼 놓지 않을까? 그치 않아? 그치? 그래서 꼭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좀 살살 놔주세요 이렇게. 그럼 진짜 안 아프게 놔줘. 나 했거든? 나 진짜 안 아프게 놔줬어. 축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원래 안 아픈 건가 했는데 맞은 사람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엄청 아팠대. 막 푹푹 이겼는데? 꼭 얘기하세요 이거랑. 저 새끼 또 얘기 못하겠지 또 부끄러워하고. 안, 선생님은 근육이 많으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바늘이 뭐지? 이 분위기 뭐지? 봐봐. 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뿡뿡 들어가잖아. 그치? 야 너 선생님 여기 만져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효율이는 뭐 거의 뭐 무슨 거의 이거는 뭐. 오 이거 너는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겠다. 야 여기 왜 이렇게 살이 많냐 여기에. 그럴 수 있다고? 40번 40번 쓰고 가세요. 자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댄싱 5번에 3번 6번에 답 두 개다! 에이, 이제 지금 하나만 썼네. 아니네. 1, 4번. 우와, 얜 진짜 꿋꿋하게 하나만 쓰네. 네, 2번에 4번. 아, 두 개 썼어? 2번에 미안하다. 4번. 어? 2번에 4번. 2번에 4번, 맞아. 됐어. 그럼 7번에 1번. 8번에 답 두 개다. 1.3. 오, 9번에 are interested in cooking. 자, 틀린 거 얘기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몇 번? 5번부터 볼게. 앞에 몇 번? 1번. 1번 봅니다. 너 몇 번 썼는데? 5번. 5번? 플랜팅 그냥 ING만 쓴 거야. T 없어. 답 3번이지? 야, 이런 거 틀리면 좀, 이거는 좀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건 배우는 건데. 그치? 야, 2번은 어떻게 해야 돼? Stop은? PPING, 그치? 그 다음에 또 몇 번? 불러! 5번 봅니다, 5번. 해서, 나의 꿈은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다지. 써나, 것. 그러니까 얘 뭐야? 동명사 맞지, 그치? 야, 발명하는 중이다 하면 현재 분사야. 알았지? 발명하는 중이다 혹은 발명하는 이렇게 하면 현재 분사입니다. 것이다 빨리 찾아봐. 뭐야? 어딨어? 3번 아니야? 해석해봐. 그 여자의 취미는 모으는 거. 지금 그래서 내가 해석시키는 거야 맨날. 그치? 또 몇 번? 6번 봅니다. 6번 해석. 토니는 그럼 동명사지 그치? 근데 1번 한번 해석해볼래? 것이네? 동명사 맞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된 거야. 이 문제 거지 같은 문제지. 얘들아 선생님 잠깐 보세요. 자 봐봐. 자 이거 복습노트입니다. 복습노트 오늘 많이 안 쓸 거니까 1번 복습노트 1번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동명사인데 쓰임이 다른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동명사는 뭐가 뭘로 나뉘니? 위치가 어디로 나뉘니? 주어, 목적어, 보어, 또 마지막 전치사 뒤.
요걸로도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요거 여기 네 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해석은 주어 자리는 뭐니? 뭐만 것? 은이고 목적어 자리는? 것? 을? 그렇지. 아 좋다. 부어 자리는? 것? 이다. 요렇게 해석해서 구분하는 건데 이 문제는 너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1번 보세요. 이거 적어주시고 니네 이거 문제 몇 쪽까지 풀려있다고? 80? 4쪽 4까지 풀려있다? 오늘 숙제는 좀 적겠네. 축하한다 얘들아. 별로 안 좋아하네. 다 적었어? 자 봅시다. 그러면 1번은 어느 자리 명사적 용법일까? 주어 자리 동명사고. 그렇지. 2번은? 그렇지. stop 뒤. 동사 뒤에 ing 있으면 목적어 자리겠지? 3번은? 그렇지. give up은 암묵치니까. 그렇지. 4번은? 보호자. 우와! 이즈 동그라미.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보호자.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갑자기. 오요. 5번 캡 동그라미 어느 자리? 목적어 자리고. 그래서 정답은 1, 4번인데 사실 문제가 잘못됐지. 지금 다 동명사잖아. 그치? 쓰임은 다 같지. 맞지? 또 몇 번? 7번 보세요. 어색한 것 고르는 건데 일단 이팅 밑줄, 이팅 밑줄, 이팅 밑줄. 얘들아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단수 취급합니다. makes 써야 돼. 오케이? 1번 잘못된 거야. made 안 돼. makes 써야 돼. 오케이? 아 make 안 돼. makes 써야 돼. 나머지는 다 되지. 됐지? 또 몇 번? 8번 봅시다. do you like 어색한 거 고르는 거야? like 동그라미. like는 무슨 목지? to나 ing 둘 다 다 쓸 수 있지. 그래서 2번 돼 안 돼? 어? 2번 2번. 4번은? 5번 다 되지, 그치? 1, 3번 안 되지. 그치? 과거도 없으면 안 돼. 무조건 동사 두 개 있으면 2나 ing 붙여줘야 돼. 알았지? 또 5번, 9번 보세요. 몇 번, 뭐? 아, 틀린 사람. 없으면 넘기세요. 은서는 혹시 너가 틀린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 알았지? 은서야. 저 10번에 4번, 11번에 drawing, 12번에 playing, 13번에 3번, 14번에 4번, 15번에 laughing, 16번에 4번. 자, 틀리신 분? 13. 어? 13. 13번 봅시다. 이것도 봐봐. 자, 얘들아 잠깐 여기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적어봅시다. 동명사는 것으로 해석됐지, 그치? 나 보세요. 현재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현재 분사. 얘는 명사인데, 그지? 얘는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 형용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집중.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오케이? 맞지? 뭐뭐 하는. 그런데 하나 더 있어. 뭐? 뭐뭐 하는 중이다. 이거 뭐야? 뭐뭐 하는 중이다? 진행형이야,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를 쓰면 비동사 플러스 ing 쓰면 뭐뭐한 중이다거든. 이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오케이? 알았지? 자, 요거 한번 적어주세요. 이게 1번이고 이거 2번. 우연히 요즘 집에 와서 복습하는구나. 안 해? 너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해? 조금만. 이거 뭐였어? 어 그래? 대답을 되게 잘해주네 우리 주연이. 우연아 원래 그렇게 대답을 잘했나? 갑자기 잘해졌어? 그것도 아니야?
유튜브 봤어? 안 봤냐? 썸네일, 아, 이반이 아니다. 이반이 아니다. 되니? 자, 봅니다, 이제. 자, 혹시 나 유튜브 뭐 올려본 적 있다 손들어 봐. 야, 어떤 학생은, 우리 학원 학생은 자기가 게임 이렇게 한거 올려갖고 조회수가 1000개가 넘었대. 대단하지? 어? 근데 딱 하나 올렸대, 하나. 하나 올렸는데 1000개가 넘었대. 대박이야? 유튜브 해? 안 하지? 해? 인스타 해? 아, 인스타는 하는구나. 인스타? 페이스북. 뭐다 하네, 얘는. 너 팔로우 몇 명이야? 100명 안 돼? 100명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왜요? 아니,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야? 100명이면? 아니, 우리 저기 뭐냐. 옆에 월스바에 어떤 여자애는 몇 명이었더라? 1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팔로워가. 대단하지?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되겠지? 세연이, 조세연. 걔 그거 뭐? 근데 사진 올리니까 뉴피드 찍으면은 있고 저번에 걔 그거 글피 쓰는 2개 정도 있어가지고 더 많이 걸린 너도 팔로워야? 근데 우와. 다 마팔이야. 되게 인기 많은가 보다, 세연이. 그래서 세연이한테 좀 부탁해서 우리 유튜브 어떻게 1000명이 될 수가 있지? 하긴 자기도 1000명 이상을 팔로워 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겠지? 나는 팔로워 졸라 많습니다. 49만 명. 어씨. 그냥 만좀 붙여주면 안 돼요? 자, 합니다. 너네 가끔씩 구독 취소 누르는 놈들이 있어.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착하다, 너. 자, 그래서 지금 몇번 하다 말았지? 13번 보세요. Running is good 해서. 우연히. 컷이라고 했어, 그치? 자, 2번, 재윤이. 컷이라고 했지? 그래서 동명사고. 효율이 3번. 띠는 중이다니까 얘는 뭐다? 현재 분사여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자, 또몇 번? 11번. 11번 봅시다. 너 뭐라 썼어? 두 개를 다르게 아, 두개 다르게 썼어? 투 썼어, 하나는? 하나는 두 썼어. 근데 공통으로 알맞은 말, 아, 둘다 투를 써야지. 일치하도록 공통으로 알맞은 말이니까. 이거 둘다투 써도 상관없지? 상관없습니다. 러브는 두목지니까. 맞지? 이스도 아무나 써도 되니까. 알았지? 또몇 번? 16번. 너 뭐라 썼어? 아, be busy ing인데. 앞에 거 외웠는데. be busy ing. 여기서 ing는 뭐다? 동명사입니다. 너무, 너무 대답을 잘 해줬어. 됐어. be busy ing. 놔보세요. 뭐뭐를 기대하다 시작. look forward to ing 쓰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뭐뭐 했어. 시작. Can I help ing? 오케이. 뭐에 소용없지 마. 시작. It is. 보세요. 니네 근데 되게 잘 외운다. 재윤이랑 효율이는 손잡고 오세요. 알았지? 서로 외우고. 자, 17번에 5번. 2번. 19번에 답 2개. 2.3. 아, 2.5. 아, 왜 이래? 왜 이래? 3.5야, 3.5. 답 2개. 미안. 미안. 20번에 3번. Talking to work. 4번. Read를 reading으로. 그 다음에 25번에 2번. 자, 몇 번? 몇 번? 응? 다 맞았어? 뭐 천재들이야? 너 없어? 우와, 넘겨. 와, 천재들이네. 자, 1번에 1번. 3번, 4번, 4번에 1번, 5번에 5번, 4, 6번에 답두 개지? 3.4. 그 다음 4번, 그 다음 4번. 자, 몇 번? 10번. 2번 먼저 합시다.
전부 다 동명사야. 3번 빼고. 해석. 난 조이와 함께래. 조이는 사람 이름이 아니,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대문자 썼겠지, 그치? 기뻐서 소리치는 중이었어.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크게 했을 때 뭐다? 이 아이 현재 분사입니다. 써보세요. 현재 분사. 또 몇 번 해볼까? 3번 해볼게요. 자, about 동그라미. about 뭐야?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입니다. 오케이? 동명사 같은 거 찾은 거야? 알았지? 근데 문제가 있어. 그래. 1번 봐. exciting sports. 뭐야? 재미있는. 현재 분사지, 그치? 뭐뭐 하는. 뒤에는 스포츠 꾸며주시고. is sleeping. 뭐야? 자는 중이다. were listening. 뭐야? 듣는 중이다. 근데 feel like ing 할 때 like는 전치사니까. 동명사입니다. 알았지? 또 몇 번? 8번? 야, 크게 얘기해. 크게. 앞에 10 붙인 것 같은데. 쟤는 맨날 저런 거 틀리더라. 막, 진짜. 해석. 자, 제이슨은? 얘들아, 근데 우리 해석하다 안 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주세요. 알았지? 아까 모르는 거 있지 않았어, 쟤야? 뒷부분이야, 오케이. 자, 해석. 제이슨은? 이걸 자손이라고 읽는 새끼가 있어. 재미없어? 와,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자손 웃기지 않아? 해보세요. 제이슨. 그러나? 야, want 무슨 먹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지, 그치? 계속. 그 다음에 practice 밑줄, 세 번째 줄에. practice 무슨 먹지? 안 먹지니까 뭐 써야 돼? ing 써야지. 되니? 됐고, 또 몇 번? 5번. 5번 봅시다. 나 계속 이렇게 말리고 있는 중이야? 어? 계속 말리고 있어, 이렇게? 어? 아, 약간 좀 손 막 자주 씻어? 그건 아니고. 우리 저기 가서 그거 하자. 손 씻자. 닿는 게 싫다고? 자, 몇 번? 5번. 5번에 5번 봐봐. 좀 이상하지 않아? 5번에 5번. 어보이드 보이지? 뭐야, 이거? 암묵치니까 뒤에 going 써야 되잖아, 그치? 또 몇 번? 반대로였나? 반대로였어. 잘했다 임마. 몇 번? 자, 7번. 네? 7번은 근데 이거 7번 한번 보자. 얘들아, 랜디는 문을 잠근 것을 기억한다지. 잠갔어, 안 잠갔어? 실행 된 거면 아닌 짓 써야 돼? 실행 안 된 미래는 뭐 쓴다? 2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닌 짓 써야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83초 풀었나, 우리? 네. 아, 오케이. 나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자, 숙제는 많이 안내해줄게. 숙제는 그래마 85부터 몇까지? 86까지. 풀고 해석해주시고. 야, 저기 뭐냐, 복습노트 3번 쓰시고. 리스닝 오늘 하는 날이잖아, 그치? 자, 몇 과 할 차례야? 6과 하는데 몇 과? 5과도 고쳐오세요. 알았지? 자, 적으세요 이제 이거.